토론 발표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그거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뭐 물어본 주제 A가 있다면 뭐 A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그것은 어떠한 개념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죠. 두 가지식으로. 첫 번째는 답변, 내가 궁극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물어봐달라, 답을 해달라고 했으면 그 방안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.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그 지식을 더 갖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결론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내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요소들이 있잖아요. 제가 그냥 그 기존에 뭐 기출이 되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.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연계 지식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가장 좋은 거는 그걸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좋아요. 연계 지식 같은 경우는 뭐 특징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. 뭐 그 개념과 관련된 특징이나 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을 설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장단점을 설명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약간 정리를 해본다면 뭐 A에 대한 그 개념은 무엇입니다. 그래서 실제 뭐 장점으로는 뭐가 있고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장점이나 혹은 단점을 반영해서